잉여맨 공식 폰케이스 출시 한정 판매 놓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컨텐츠는 물건의 정체를 모른 채 물건을 파는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자, 앞에 빨간색 네모가 보이시나요? 네! 저 안에 물건을 올려둘 건데요. 그 물건을 모른 채 앞으로 한 명이 나가셔서 물건을 파시면 됩니다. 간단한 네. 게임이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물건을 팔 사람은 담요님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자, 첫 번째 물건 올렸습니다. 자, 제가 팔 물건 여러분 일단 안녕하세요. 오, 네.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오늘 최초 단 한 번 파격적인 가격에 좋은 상품 준비했습니다. 우리 멤버들 모두 효도 평소에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이 물건은 효도 특화 상품이에요. 효도 뭔 소리지? 특화 상품. 엄마에게 선물하면 우리 아들 정말 멋지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품. 엄마한테? 그럼 담미연님도 평소에 이거 좋아해요? 아, 저는 엄마한테 한 100개 정도 선물했죠. 100개요? 아, 정말 좋아하세요. 아, 이거 다른 데서 사면 1,000만 원 정도예요.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을 12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다. 이거 커플들끼리에도 아주 좋아집니다. 오. 아, 가격만 아니면 사고 싶은데요. 그럼 커플들끼리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뭘 아시는데요? 뭘 아시는데요? 종교 뭘 아시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진짜 커플들이 많이 많이 이렇게 사용하긴 해. 그치? 그렇죠. 어머님한테 효도하기에도 좋고 커플들 사이에서도 아주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로맨틱하고 소리 날 때 여러분 꼭 사세요. 그러면 담요님도 이걸 사용해서 커플이 된 적 있나요? 그쵸. 저는 그래요? 이거를 야... 커플이 아닐 때도 이성을 만나면 항상 사용합니다. 오, 그러면은 위장의 카드군요. 이런 그럼요. 이런 발칙한 이거 사용하면 바로 친구 여자친구 모태솔로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또 커플 말고 또 누구한테도 선물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잖아요. 비키니를 준비하는 여성분들에게도 여름을 좋아하는 바다 이런데 놀러 가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사용하는데 뭐 바르나? 아니면 아니요 두드리는 거죠. 두드리는 거. 건강보험처럼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경찰을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걸로 사람 머리도 두드리나요? 아, 그러면 지압 효과가 있어서. 아, 지압 효과. 범죄자를 만드는 상품인가요? 어머니만 저걸로. 그러니까 엄마 두들겨줘야겠다. 어머니 100번 두드려주세요. 정말 효자가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웃긴데? 지금 아니면 못 사요. 10개 120만 원? 아, 아무도 안 살 것 같긴 한데. 안 사요. 자, 이제 뭐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은 담요님이 어떤 상품을 보고 팔고 있었던지 한번 담요님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치, 연인들끼리는 많이 마시고 로맨틱해지긴 하지. 그래도 좀 정답에 가까웠어. 맞아요. 나 깜짝 놀랐잖아. 난 아는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두드린다고? 범죄자를 만드시네요. 아, 그러니까 진짜 웃기네. 좋아요. 자, 다음 상품은?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올려볼게요. 짜잔. 과연? 네? 볼까? 질대님 한번 팔아보세요. 아,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여러분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아, 진짜요? 예. 아, 얼마 정도 얼마인데요? 아, 한 5만원 정도. 5만원? 저 살래요. 이거는 용도가 어떻게 돼요? 아, 이건 말이죠. 요로결석이나. 이제 요로결석. 예, 그 남성분들 이제 오줌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아이고, 그거 오줌이 잘 안 나오면 이걸 쓰면 되는군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로 요로결석을 뚫어줄 수 있나요? 이게 나는 필요 없는 거네. 그러면. 아, 이게 근데 약 같은 건가 봐요, 그렇죠? 아,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X도 쌀 때, X쌀 때도 이제 이거 있으면은 이제 X도 잘 나오고. 아, 잘 나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X쌀 때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 X에다 관장하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X에다가 이걸 넣어요? 네. 아, 그러면은 당황스러운데? 질문 있는데, 네네. 판매자님이 이거를 남들에게 선물해주고 싶다면 어떤 분들에게 선물을 해주시나요? 저는 이제 그 친한 이제 잉여맨님이나 김리아님이나 이제 남성분들, 댕댕이님이나 남성분들한테는 이제 한번 선물해드리고 싶고, 여성분들한테 이제 이게 또 임산부한테 굉장히 좋거든요. 왜? 왜? 네? 네? 지금 발언 위험하세요. 아, 임산부한테도 좋고 이게 태아한테 그 굉장히 좋아요. 아, 폐교용으로 좋다. 폐교용으로. 아, 이게 약간 보약 같은 건가 보다. 아, 예예예. 예. 아. 굉장히 이게 몸에 좋습니다. 아, 폐교에 좋다는 거 보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도 힐링되는 뭐 그런 건가 보다. 그럼 맛은 어떤데요? 아, 맛은 아주 달짝 뜨거운 그냥 목구멍 넘김이 정말 좋습니다. 아니, 뭘 파시는 거예요? 이거는 만능이에요. 만능. 아, 만능이야? 네, 반냥도 되고요. 목근육으로 넘겨도 되고요. 제가 또 이제 술 먹는 걸 좋아해요. 사실은 항상 이제 술잔이나 밖에 나갈 때 들고 다닙니다. 아, 들고 다니는 걸? 네. 들고 다녀서 어떻게 하는데요? 아, 이걸 뭐 그냥 이제 제가 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이거 짤랑짤랑. 아, 근데 네. 이게 가격이 한 5만원 정도 한다. 네, 5만원, 5만원. 꾸며야겠네. 너무 싼데? 더 이상 뭐 더 질문할 거 계신가요? 저는 당장 없어요. 구매를 하고 싶네요. 아, 저 하면 더러워질 것 같아서. 저도 진짜 구매하고 싶은데요. 자, 어쨌든 한번 판매자분 어떤 물건인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라라라! 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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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짜리 남자. 아, 웃기네. 이때는 많이 팔려서 좋겠다. 아, 5만원은 할게! 이거는 레퍼토리 없던 게 아니었냐고. 나 이거를... 괜찮은데요? 잉여맨! 자, 이번에는 댕댕이가 한번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오! 자, 그럼 판매 시작하면 될까요? 네. 네. 자, 여러분, 이 상품이 또 어떤 상품이냐? 아까 이제 효도 상품 나왔고, 이제 아까 뭐 남자한테 좋은 상품 나왔잖아요? 네. 이건 여성분들에게 좋습니다. 오. 맞아요. 이 상품을 쓰시면은 이성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오. 왜냐? 이걸 보고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당신을. 오. 이 상품이 어떻게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줄 알고 싶네요. 아, 이 상품을 어필하는 방법 간단해요. 일단 착용을 합니다. 입으신 다음에 이거를 잠깐만요. 그때 입을 수가 있구나. 그거를 그 남성분한테 다가가서 슬쩍 건네줘요.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Let's go? 그럼 이제 바로 넘어옵니다. 근데 저 질문 하나 할래요. 어떤 거요? 이거 어떻게 입는 거예요? 그냥 뭐 평범하게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얼굴 딱 집어넣고 입으면 되죠.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자, 한번 어떤 상품을 팔고 있었는지 댕댕님이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리지 마세요. 우리 집 강아지예요. 우리 집 강아지예요. 우리 집 강아지. 댕댕이네 강아지잖아. 실제로 댕댕이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입니다. 철호가 미안해. 뭐가 나올까? 짜잔. 뭐지? 일단 이거는 네. 제가 잘 때 꼭 껴안고 자요. 이거를요? 이게 없으면 저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잠이 들기 전에 이걸 꼭 껴안고 자야 돼요. 야, 약간 피로 회복에 도움도 주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주로 기도 하고 말씀해 보세요. 주로 어떤 식으로 끌어안고 자시나요? 저는 이걸 이제 한 바퀴 돌리죠. 네? 야, 그래요? 네, 그렇죠. 아, 그러면은 이거 어떤 분한테 선물하고 싶어요? 만약 선물을 저는 한다면. 이거는 잠을 좀 못 드는 약간 불면증이 있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은 약간 외로우신 분들. 약간 혼자 사는 분들.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엄청나거든요. 이거 지우대가 좋아하겠는데? 그런데 혹시 이거 맛은 있나요? 이게 맛이 가끔 냄새를 맡다 보면은 그 따뜻한 녹차 향이 좀 나거든요. 냄새를 맡. 그러니까 잘 때 냄새를 맡고 껴안고 잔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냄새가 이제 녹차 향이 살짝 나요. 그러면은 멤버 중에 한 명한테 이걸 선물해 주고 싶다면 어떤 멤버한테? 저는 아무래도 담미연님에게. 살짝 부끄럽네요. 네? 이게 뭐지? 아, 이게 뭔데? 미연님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정신을 못 차리겠네 이거. 자, 그러면은 뭐 충분히 네 질문하시죠. 아, 안 보고 싶은데요? 뭐지? 상품을 충해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 해준대요. 속옷 선물 해줄 거야? 담미연한테 속옷 선물을. 뇌성지였다. 자, 그럼 마지막 상품이 남아 있는데 이건 진흑대가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요, 또요, 또 저예요. 아, 네네네. 아이고야. 아까 자기 자신을 잘 팔더라고. 아이고야, 그때로 멘탈이 좀 나갔는데. 아, 이거는 꼭 판매하셔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힌트 하나 드리자면 이거 한정판입니다. 한정판이에요? 이거 혹시 이현매님 사진 아니에요? 아니. 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야,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싼 가격인 2,999원에 모시겠습니다. 아, 2,000원이에요? 아, 안 돼. 그거 안 돼. 2,999원입니다, 여러분들. 아, 안 돼. 굉장히 싼데요? 저 살려요. 아, 안 돼. 좋아요. 그 원가도 안 나와, 원가도 안 나와. 자, 그리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항상 헌팅을 하러 갈 때 촬영합니다. 헌팅이 뭐죠? 헌팅이 예, 뭐예요? 사냥? 여자 꼬시러 갈 때 진짜 안 되겠다. 자, 여러분들 상품 보세요. 자, 뭐라 자, 여러분들 이번에 저희 휴대폰 케이스가 굿즈로 나왔습니다. 딱 한 달간만 판매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주세요. 구매하실 거죠? 아, 아니요. 아까 주일 때는 산다며. 이건 사야지. 2,000원이면 사야죠. 2,900원이면 사죠. 아니야, 15,000원이야. 15,000원. 아니야, 아니, 제가 가격 바꿨습니다. 2,900원. 안 돼, 여러분들 사주세요. 15,000원 산다. 안 돼, 여러분들 사주세요. 네, 어쨌든 자, 이렇게 휴대폰 케이스 광고하면서 오늘 모르는 물건 팔기 해봤는데요. 재밌으면 좋아요 꾹꾹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꼭 사주세요. 케이스 사장. 케이스 사장. 뿅. 좋아요. 안녕.